지난 2004년 북한과 수교 협상을 벌이던 일본은 북한에 납치됐다 숨진 여성 메구미의 유고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당황했습니다. 10년 전 메구미가 정신병원에서 숨지자 뒷산에 아무렇게나 묻어버려서 유고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북한은 두 번 화장한 다른 사람의 유고를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불에 탄 뼈에서는 DNA를 검출하기 어렵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일본 민간연구소가 끝내 DNA를 찾아내 메구미의 유골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일본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결국 수교협상도 없던 일이 됐죠. 요즘 DNA 분석기법은 그때하고도 비교할 수 없게 정밀해졌습니다. 범죄자의 DNA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방대하게 쌓이면서 수십 년 묵은 사건들이 잇따라 해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42년 전 범죄 현장의 DNA를 다시 분석해서 지난해 붙잡힌 골든 스테이트 킬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50건 넘는 살인과 성폭행을 저지를 당시 범인은 경찰관이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밝혀낸 것도 피해자 속옷에 남아있던 땀 자국이었습니다. 용의자는 지금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사건의 DNA가 모두 일치하면서 그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겁니다. 100년 전 프랑스의 범죄학자가 남긴 명언, 범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가 이제는 진리가 된 듯합니다. 용의자는 마지막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3년 뒤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붙잡혔습니다. 게다가 그는 연쇄 살인 사건 당시 화성에 살았다고 합니다. 단 한 명의 수사관이라도 여기에 주목했다면 지금 공소시효를 탓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1948년 영국 경찰은 어린이 성폭행 살인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 소도시의 16살 이상 남자 5만 명 모두의 지문을 무려 석 달 동안 채취했습니다. 그런 뒤 현장의 지문과 일일이 대조해 4만 6,253명째 지문에서 마침내 범인을 찾았습니다. 이번 화성 사건의 진전 역시 29년이 지나도록 포기하지 않고 DNA 검사를 의뢰한 누군가의 뚝심에서 출발했을 겁니다. DNA는 이제 범죄 수사에 내린 은총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9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살인의 추억, 과학과 사람이었습니다.